연예가의 소소한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What is this? 무엇 순서입니다. 자. 네. 네. 누구예요? 지상렬 씨. 예, 누구냐고요? 대본 여기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이거 들고 있을 거예요. 아, 계속, 기분 좋아가지고요. 예, 예. 아, 그래서 들고 있을 거예요. 계속. 알겠습니다. 자, 예. 지난주에 이어서 연말 결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네. 주제는 바로 2018 최고의 활약을 펼친 네. 엄지척 스타는 누구? 입니다. 네. 주제를 듣자마자 정말 많은 스타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갈 거예요. 아, 그럼요. 넘치죠. 네. 정말 예. 넘쳐요. 네. 뭐 누구 하나 딱 꼽기가 정말 어렵죠. 네, 저는 네. 10만 구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머릿속에 떠오른 스타들의 이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일단 뭐 올해 대한민국 네. 연예계 아니 그 뭐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분들이 뭐 꼽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들 빼놓고 또 얘기가 안 됩니다. 바로 이제 방탄소년단입니다. 예. 그렇죠. 그 신드롬을 넘어서 그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만큼 정말 믿기지 않는 성과를 만들어냈죠. 그 아마 그 팩트 인스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페이크러브가 11위로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속 발매된 앨범 그 러브 유어셀프 겨울 앤서가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했고요. 네네. 그리고 K-POP 아이돌 가수로는 그 최초로 유엔 총회 연설 그다음에 미 타임 커버 장식 등 그냥 너무 많아서 뭐 그냥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다가는 오늘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네네. 사실 그 방탄소년단의 그 이 같은 국제적 활약과 세계적 그 신드롬은 2017년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올해 그 8월부터 시작한 그 글로벌 투어를 통해서 네.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들였습니다. 예. 그 일본 돔 투어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 최종 관객 기록은 이제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K-POP의 확장성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보여준 그룹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음흠. 또한 이제 그 방탄의 인기가 네. 일시적 신드롬이 아닌 계속해서 지속될 인기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세계적인 그 아이돌 그룹으로서 쐐기를 박은 올 한 해가 아닌가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이제 뭐 BTS다, 뭐 BBC가 이제 방탄을 이제 두고 이제 표현한 건데 저희도 이제 예, 공감을 합니다. 아우 뭐 그쵸? 말해 뭐 하겠어요. 이거에서 에이 무슨 21세기의 비틀즈야. 라고 반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뭐 BTS가 진짜 시원하게 진짜 큰 획을 걷는데 예상 밖에 또 활약을 또 보여준 또 뭐 가수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예. 신인 같지 않은 신인인데요. 바로 마미손이죠. 아, 마미손. 네, 마미손입니다. 예, 아, 예. 전 오른손 재밌네요. 예. 마미손. 네네. 아, 마미손. 예, 이분은 마미손입니다. 진짜 핫하죠. 정말 쇼핑몰에서요 마미손의 굿즈를 팔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위트 있는 가사와 분홍색 그 가면이 네.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진짜 획기적인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누군지 다 아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절레절레 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고요. 다 아시다시피 모 가수의 가능성이 일단 99%죠. 본인이 예능에 나와서 자긴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마미손의 저작권료를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그분이 받고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해버리시네요, 제작진이. 네. 모두가 알면서도 속아주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사실 힙합씬도 이제 아이돌씬 못지않게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년점프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요. 3천만이나 나왔습니다. 진짜 놀라운 조회수고요. 아무래도 B급 지향적인 코드가 대중의 마음을 산 것 같고요. 맞아요. 뭐 10대와 20대가 모두 열광을 하고 있고 뭐 학생들 학예회 같은 곳에서 다양하게 패러디가 됐어요. 팩트 인스타에서도 패러디가 많이 됐습니다. 네. 광고로도 쓰였고요. 기획사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기획했다는 점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드려야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팩트 인스타 방송도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실버 버튼 받았어. 예. 오. 히스 템포 오버팝니다. 트러스 유오너 돈내시암너 이시안에도 오버팝니다. 플레이허게 미더 대리 연말에는 대리 운전하세요. 아 진짜 네. 이런 거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매번 하시는데 리듬이 똑같아요. 아 그럼요. 예, 지미손이에요. 저작권 등록하셔야 예, 되는데요. 예, 예. 아니 근데 마미손 내년에는 과연 복면을 벗을까요? 네, 그 마미손은 내년에도 복면을 벗지 않을 겁니다. 만약 복면을 벗는 순간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지를 이제 다 알면서도 지금 그냥 보면 쓰고 있는 걸 좋아해요. 마미손 씨 그냥 쓰고 주무세요. 예, 예. 절대 벗을 벗는 순간 끝입니다. 예. 본인은 그 탈을 언제 벗을 거예요? 예. 저도 뭐 조만간 예.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름이 다섯 글자인 그 분은 사실 네. 안 벗는 게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벗지 마세요.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영국 그 팝 가수 있잖아요. 그 보이조지에 대해서 되게 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 민낯을 보고서 이제 그게 좀 무너졌던 그 예,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런 예. 거랑 좀 비슷할 수가 있겠군요. 네. 연말 결선 2018 예, 엄지척 스타 BTS 마미손에 이어서 다음 주인공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뽑은 엄지척 스타는요, 바로 이영자 씨입니다. 올해 예능계는요, 정말 특히 여풍이 좀 거셌잖아요. 그 중심에 이제 송은희 씨, 박나래, 이영자 씨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활약상을 보여준 게 이제 이영자 씨인 것 같아요. 뭐 먹방계 대모 먹신으로 불리면서 네. 안방 친쌤을 제대로 자극을 했는데요. 특히 휴게소 사장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공개적으로 정말 감사하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죠. 뭐 소떡소떡이나 알감자 같은 각종 휴게소 대표 음식을 맞아요. 완판을 시켰거든요. 사실 MBC는 무한도전이 종영된 후에 나 혼자 산다 외에 마땅한 예능이 없었어요. 점참 씨가 MBC 예능국의 분위기를 살려줬다고 볼 수 있고요. 전현무, 김구라, 박나래와 함께 이번 연예대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저는 가장 받을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매니저랑 같이 커플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오히려 저는 이 상을 받으면 가장 반응이 좋지 않을까. 아, 커플상 후보. 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 좋네요. 네. 네네네. 근데 뭐 전현무 씨, 김구라 씨, 박나래 씨, 그리고 이영자 씨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어떤 분이 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들 뭐 맹활약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나래 봅니다. 예. 박나래 씨 예상하시고. 예. 아. 네. 또 어떤 분이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전현무 씨를 한번 이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줄 때가 됐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전현무. 아, 죄송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연말. 예. 아, 그래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몸도 많이 아프려갖고. 네네. 예. 전현무, 그래도 전현무를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2연속 좋네요. 좋은 날에는 누구 봅니까? 아,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청자의 근데...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네. 그쪽에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청자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박나래 씨 저도 예상합니다. 네, 이름이 비슷해서 네 좋은 기회를 많이 갖고 가실 거예요. 아,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찌르고 지키세요? 네, 2018년은 아주 시원하게 떠나보내네요. 아, 네. 자, 올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스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가요계 그리고 방송계 진맥을 저희가 좀 해봤는데 네. 엄지척 받을 배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궁금하네. 아까도 제가 이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그 영화계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뭐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주지훈인데 저 신과 함께 제아벌, 그다음에 공작, 암수살인을 통해서 2,2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지훈을 봤다는 건데요. 차세대 흥행 요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그 주지훈의 활약은 최고의 그 영화 배우로서 올라가기 위한 그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연작을 흥행시켜야 된다. 정말 이 벽에서 무너진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마동석, 그 다음에 유해진. 사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주지훈은 해냈습니다. 그래서 주지훈에게 사실 박수를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암수살인의 흥행은 물론 또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또 수상하는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주지훈에게는 잊지 못할 최고의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주지훈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맞아요. 올해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죠, 예. 주지훈 씨가. 네. 네, 저도 주지훈 씨 좋아합니다. 고백. 사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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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에는 이분이 있죠. 네. 바로 자꾸 밥 사주고 싶은 남자 정혜인 씨인데요. JTBC에 만약에 시상식이 있다면 이분 뭐 신인상은 따놓은 당상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예. 싶어요. 올해 가장 핫한 신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건강하고 맑은 소년미가 매력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인생길을 만나면서 단번에 스타가 됐는데요.
사실 정혜인은 올해로 데뷔 5년차 중고 신인인데요. 그동안 많은 작품에 조연으로 등장을 했지만 이렇다는 인상은 주지 못했었죠. 이제는 그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기 때문에 러브콜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차기작이 내년 개봉하는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작품이에요. 김고은 씨랑 합을 맞추는데요. 두 사람 투샷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릴 것 같다. 은근히 좀 닮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 쪽이. 네. 예. 이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드라마 도깨비에서요. 김고은 씨가 짝사랑했던 그 야구부 오빠 기억나시지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죠. 저분이 바로 정혜인이었습니다. 저때는 도깨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진짜 도깨비네. 예. 야구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돼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사람 모르는 거 그냥 계속 걷고 있으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 계속 걷겠습니다. 네.